빠하! 반갑습니다. 빠삐용입니다. 우리 여리디 여린 호리호리한 기아시티의 먹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준비했는 거는, 불스원, 그 이전 실험에서 썼던 불스원 엔진 세정제랑, 83%의 그 소독용 에탄올, 그리고, 부탄가스, 요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부탄가스는 뭐 제가 이전에 코멧 650 가지고 시동은 터뜨렸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공연비 맞추기가 좀 쉽진 않아서 주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세 가지를 일단 기존 가솔린을 다 비워내고, 세 가지 연료를 보면서 한번, 뭐, 시동이 걸려서 굴러가는 그런 연료가 있다면 그걸로 주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 아니고 생각난 김에 작업하려고 미뤘죠. 예, 그러니까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귀찮아서 미루고 있던 체인 루브칠하고 체인 텐션 조정을 좀 해주겠습니다. 체인이 너무 낭창낭창거리더라고요. 지금 보면 푹 처진 게 보이죠. 예, 뒤에 뭐 오징어가 어쩌고저쩌고는 무시해 주십시오. 낮에 길가에서 하다 보니까, 가게 앞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외부 소음이라든지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부끄러움이 많아서 여기서 카메라 켜놓고 혼자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조용히 혼자 있는 데서는 카메라 켜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데 앞에서 카메라 켜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참 부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일단은 사람 지나다니고 있는 밖에서 촬영할 때는 입 꾹 다물고 하고 있다가, 이제 조용히 혼자 들어오고 났을 때 뭐 시부르르 하고 있는데, 뭐 그렇습니다. 체인 조정은 대충 이런 식으로 끝내고, 네, 일단 기존 연료 탱크 안에 있는 기름을 싹 다 받아냅니다. 예, 그리고 카브레타 내부에 있는 연료도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83% 소독용 에탄올을 준비를 해줬습니다. 요거를 이제 별도로 준비한, 이제 뭐 이거 소스통이에요. 소스통에다가 요 에탄올을 넣고 호수 연결했는 걸, 카브레타에 연료 호수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카브레타 내부를 한번 부어보겠습니다. 기대를 했는데 확실히 시동이 걸리질 않네요. 좀 안타깝기보다는 아쉽습니다. 두 번째로는 불스원. 연료 첨가제인데 솔직히 이건 기대 안 했어요. 예. 해보니까 역시나 걸리질 않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요거는 제가 예전에 코멧 650 시동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반드시 시동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보니까 이게 또 코멧 할 때랑 이거 할 때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또 시동도 잘 안 걸리고 공연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까다롭고 불가능하진 않은데, 뭐 시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CT 배터리도 좀 약한 편이다 보니까 더 이상 시도는 하진 않겠습니다. 역시 이번에도 기세 좋게 시도를 해보았지만 젠장! 네, 젠장입니다. 아, 어떠브라 씨, 기세 좋게 시도해본들, 네, 무서워가지고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나 될 것 같아서요. 네, 9시 뉴스에 제가 나올 것 같았습니다. 무서워가지고 시동은 어떻게 걸었는데 못하겠어요. 모기도 모기고. 일단 오늘 결론, 83%짜리 에탄올로는 시동이 안 걸린다. 불이 붙기는 붙는 것 같은데 나머지 17%의 물이 증류수가 들어있거든요. 에탄올 83%짜리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가. 90% 이상의 에탄올을 가지고 시도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오늘 밤 주인공은 내가 되고 싶진 않아요. 네, 9시 뉴스에 뭐 어느 동네에서 오토바이 가지고 호작질 하던 어떤 사람이 폭발을 일으켰다, 피해가 어쩌다, 그런 게 싫어요. 그죠? 따라하지 마세요. 부탄가스로는 시동을 걸어봤지만 이게 공연비 맞추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아까 보셨다시피 잠깐 시동은 걸렸었는데 공연비 맞추기도 어렵고,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가스에 그 저거 있죠, 부탄가스
압력 레귤레이터가 있어서 일정하게 압력을 뽑아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단순히 밸브 가지고 이러니까 가스통 안에 압력에 따라서 이게 그 온도, 외부 온도나 가스통, 그러니까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 부탄가스 안에 압력이. 부탄가스 통 안에 압력에 의해서 이제 가스 양이 나오는 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연료 나오는 게 들쑥날쑥이라서 어떤 때는 이제 딱 아다리가 맞아가지고 시동이 걸렸는데 부탄가스가 어느 정도 빠져나오고 나서 또 압력이 뚝 떨어지니까 밸브를 더 열어야 되고 더 여니까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 압력 조절 LPG가 이제 부탄가스 오토바이로 굴리려고 하면은 일정한 압력을 뽑아줄 수 있는 압력 레귤레이터가 필수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결론은 잠깐 심심해서 삽질해봤다. 여러분은 따라하지 마시고 결론은 시동이 안 걸리더라. 에탄올 83%짜리 시동 안 걸렸고 약국에서 저거 소독용 에탄올 알코올 샀거든요. 메탄올은 메칠 알코올은 절대 안 됩니다. 위험해요. 그 잘못 들이마시면은 실명하고 뇌신경 망가진답니다. 요새 팔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리고 불수원 연료 첨가제 역시나 기대를 안 했지만 역시 시동이 걸리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는 걸로. 너무 덥다 대구 진짜.